딱 세 가지 포인트로 딱 핸드랩을 잘 고를 수 있는 기준 제가 오늘 잡아 드릴 겁니다. 자, 첫 번째, 이렇게 크게 두 종류 형태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. 간편하거든 이게.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, 좋아요 구독하고 출발. 자, 핸드랩을 이렇게 길이를 선택을 할 겁니다. 길이를 선택하실 때 아셔야 될 게 뭐냐면, 복싱에도 핸드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. 그 지도자 자격단다고 공부했을 때 AIB의 규정에 대한 게 딱 나오는데, 길이는 최대 5m, 그리고 폭은 5cm까지 허용을 한다. 이게 올림픽 규정입니다. 그래서 아마추어 규정에서는 5m와 5cm 폭의 핸드랩까지 허용이 되고, 그래서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핸드랩들은 5m를 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기준으로 딱 잡았을 때요,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, 거의 5m에 근접한 한 4.5m 핸드랩이 기성품으로 나오고 있고요, 그리고 3.5m의 핸드랩이 기성품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왜 굳이 3.5의 핸드랩을 만드느냐, 우리가 핸드랩을 감고 글러브를 끼잖아요. 근데 4.5m나 이런 긴 핸드랩을 감으면 손이 아무래도 두터워지겠죠. 그러다 보면 뭐 10온스라던가 뭐 8온스 좀 낮은 온스의 글러브를 낄 때는 이게 잘 안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좀 간편하게 좀 가벼운 형태로 좀 쓰기 위해서 좀 3.5m 핸드랩이 나오고,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. 이런 거, 이거 겔가드라고 하는데, 이거 너클 쪽에 부상을 막으려고 이렇게 껴서 하는 겁니다. 요거랑 핸드랩을 병행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. 볼에 굉장히 높아지거든요. 근데 이것까지 하고 이걸 하게 되면 더 두툼해지겠죠. 그게 너무 이거랑 4.5m의 조합은 좋지가 않은 거죠. 좀 다른 손의 어떤 부속품과 함께 핸드랩을 쓸 거다. 그러면 또 3.5m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4.5m에서 이렇게 내가 핸드랩을 감는데 다른 부속품 쓰지 않고 좀 커스텀을 하고 싶다. 요쪽에 손등 쪽에나 너클 쪽에 패드를 좀 더 댄다거나, 아니면 손목을 또 많이 감아준다거나, 그럼 4.5m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시거든요. 그래서 5m의 핸드랩도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 핸드랩을 어떻게 쓸 거냐, 그리고 이 핸드랩과 어떤 글러브를 함께 쓸 거냐, 어떤 부속품을 함께 쓸 거냐, 이거에 따라서 3.5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, 난 핸드랩만 온전히 쓸 거다, 그럼 4.5, 근데 난 좀 더 커스텀이 필요해, 그럼 5m, 뭐 요까지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. 길이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 프로 선수들 훈련할 때도 이거 쓰지, 맞지? 그 완전 카넬로 보면은 감고 있다, 파키아우도 보면 옆에 프레드로 진짜 감아주고 있어. 그냥 훈련인데 이거를 손등이랑 뭐 주요 관절부에 테이프로 보호를 하고, 이런 거즈 붕대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코치가 감아주죠. 근데 여기 방법이 있어요. 그냥 감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잡을 때는 손이 나중에 여기 혈관이, 보시면 이쪽 혈관이 지나가거든요. 여기를 꽉 압박해가지고 손이 나중에 파랗게 변해요. 손가락 끝이. 그래서